안녕하십니까.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김미소입니다.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서울 노원구 소식인데요. 노원구 주민분들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가정용 생활공구를 빌려드립니다. 서울 노원구 상계 10동 주민센터가 주민 편의를 위해 주민센터 내 생활공구 대여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. 동은 공구 대여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스패너, 벤치, 전동 드릴 등 23종, 총 80여 개의 공구를 준비했습니다. 가정에서 일시적으로 생활공구가 필요한 만 19세 이상 노원구민 누구나 대여 가능합니다. 공구 대여는 월요일에서 금요일,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. 대여 기간은 최대 3일 이내로 회당 5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또 대여료는 무료이며 공구 대여 시 보증금 3,000원을 내고 반납 시 환불받으면 됩니다. 한편 주민센터 1층 민원실에는 주민기증도서와 유휴도서로 구성된 개방형 자율도서대, 우리동네 나눔도서관을 조성했습니다.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읽고 반납하며 교환, 기부할 수 있는 책 나눔터이자 휴식공간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사기, 팩스 등 사무기기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송재득 상계 10동장은 대여한 공구를 무척 유용하게 사용했다며 밝은 얼굴로 반납하고 돌아가는 주민을 보니 보람을 느끼고 노원구 주민의 많은 이용 바란다며 공구 대여와 책 나눔 등 마을 속 공유 문화를 확산시켜 이웃과 함께 살기 좋은 마을, 행복 공동체 상계 10동 만들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. 게시된 사진은 노원구청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.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미소였습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고맙습니다.